네, 이번에는 백스윙 탑에서 모양이 잘못되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첫 번째는 백스윙 탑에서 헤드 차프트가 모양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볼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대개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좀 심하게 어깨를 많이 써서 백스윙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힙이 어드레스 때부터 테이크웨이 여기 갈 때까지는 조금 몸이 잡혀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돌 수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체가 올라가기 전에 힙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턴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오른쪽 힙을 어드레스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분은 클럽이 안쪽으로 와서 백스윙 탑에서 클럽 헤드가 자기 앞쪽 머리 위쪽으로 올라오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되시면 이 볼은 무조건 슬라이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백스윙 탑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볼이 그 방향이 정해지는데요. 이렇게 백스윙 탑, 제가 샤프트를 이렇게 똑바로 놨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이 샤프트가 내가 보내야 될 목표 쪽으로 똑바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 이 볼은 바로 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머리 쪽으로 헤드가 앞으로 오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고, 헤드가 저 뒤쪽으로 이렇게 심하게 가게 되면 훅이 나게 됩니다. 그 임팩트 내려오는 체 궤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이 백스윙 탑이 머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 힙을 자제해 주시고 약간 바깥쪽으로 헤드를 든다 하는 기분에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헤드를 똑바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드시면서 헤드가 조금 뒤에 있는 뒤에 타석에 연습장 가시면요. 뒤 타석에 있는 분한테 헤드 방향이 이렇게 간다. 결국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요 그립의 끝이 가장 좋은 위치가 어드레스를 따가시면 여기 스탠스 내 오른발 앞에 스탠스 앞쪽과 볼 사이 요 중앙에 이렇게 티를 하나 꼽습니다. 이렇게 꼽으시고 자 합니다.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 올립니다. 그러면 요 그립 끝이 내가 지금 중앙에 하얀 티에 이렇게 꽂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좋은 그 클럽 샤프트의 모양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이 클럽 끝이 뒤쪽을 보게 되죠. 또 지나치게 이렇게 그 훅이나 하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되면 이 그립 끝이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스윙에 이 클럽의 모양이 샤프트가 놓여 있는 모양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스가 나시는데요. 요 모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 머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클럽을 약간 힙을 자제해 주시고 클럽을 약간 바깥쪽으로 들어서 헤드가 뒤쪽으로 간다 생각을 하시고 요 샤프트 끝이 정면을 본다고 하는 느낌으로 드셔야만 올바른 백스윙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너무 체중이동이 지나치게 하지 않고 머리를 지나치게 잡아놓고 백스윙을 하셔서 이렇게 체중이 왼쪽으로 백스윙 탑에서 남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배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그 몸이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사실은 그 체중이 이동되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이 볼은 위에서 아래로 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머리를 하체를 잡아놓으시고 약간 백스윙 할 때 이 머리를 움직이세요. 머리를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머리가 공에서 조금 멀어집니다. 이렇게 멀어지시게 되면 백스윙도 작아지고 이렇게 높이 있던 백스윙이 머리를 살짝 움직이게 되면 낮아집니다. 낮아지면서 손이 굉장히 어깨 밑쪽으로 온다는 느낌이 나십니다. 이런 느낌이 돼서 공을 치시게 되면 저 슬라이스를 방지하면서 볼이 훅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체중이 옮겨지지 않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머리를 살짝 움직여보세요. 그러면서 공을 치게 되면 이 볼은 슬라이스가 아니고 약간 드롭을 훅 쪽으로 가면서 그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백스윙이 잘못되어서 그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오른 팔꿈치가 이렇게 플라잉 엘보 올라가시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헤드가 머리 쪽으로 오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 골퍼들을 이렇게 보면 대개 백스윙이 나빠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은 한 두 가지 원인입니다. 백스윙이 머리 쪽으로 헤드가 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체중이 이렇게 이동되지 않고 왼쪽 발에 남아 있어서 그 슬라이스가 난다든지 왼쪽 발에 남아 있게 되면 이제 체중이 임팩트 다시 또 이쪽 반대로 오게 되니까 아웃사이드 인으로 깎아치게 되죠. 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사실은 그 슬라이스 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한번 그 백스윙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방법으로 고치신다면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